노컷뉴스에 가면은 지금 다섯 꼭지로 정영철 기자가 쓴 부분. 이게 이제 진정한 약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도장을 찍고 정대택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날인하고 도장을 찍고 서명하고 날인하고 백인 법무사 날인 있고. 그런데 이제 다툼이 최은순이가 정대택을 고소할 때는 이 도장이 다 없는 이 약정서를 가지고 저를 고소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장을 지운 약정서가 어떻게 검찰을 통하고 판사들의 판결을 통해서 유죄를 판결할 수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아프리카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심 재판에서 최은순 씨가 정대택의 목을 빼앗기 위한 이중 비밀 약정을 맺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증언. 내일아! 그동안 정대택과 지은순과 윤석열 장모 지은순 간에 일어났던 20년 송사의 내막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CBS 노컷뉴스에서 정영철 기자가 특종으로 지금 다섯 꼭지를 보도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자들이 정대택 사건의 내막을 잘 파악을 못했다고 그래요. 일부 어느 기자가. 근데 이 정영철이라는 기자가 내막을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번 정 의장님이 또 지은순한테 무고죄로 기소를 당했는데 이 기자의 그 기사만 갖다 법정인에도 판사도 상세히 알아서 지은순의 무를 무고로 또 우리가 걸어서 감옥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섯 꼭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꼭지가 단독 지은순 동업자 지은순 지은순은 동업자 정대택의 목을 빼들여 비밀 약정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더라. 6월 28일 날 이제 첫째 꼭지가 나왔어요. 네. 이게 댓글이 한 3천 개 달려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동업자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최은순 씨가 정대택의 목을 빼앗기 위한 이중 비밀 약정을 맺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증언. 예. 그냥 전언이 아니고 증언입니다. 예, 법정에서 선서하고. 예. 최 씨가 자신의 최측근을 포함해 다른 이명과 짜고 계획적으로 정대택 씨를 고소하는 내용이 비밀 약정의 핵심이다. 정대택 씨에게 돌아갈 사업 이익을 자기들끼리 나누려 한 것이다. 실제로 정대택 씨를 타겟으로 한 줄소송이 이루어졌고 이 세 사람이 모의한 정황도 발견됐다. 최 씨와 정 씨는 최은순과 정대택은 부도난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한 후 스포츠센터가 경매로 팔리면 배당을 요구해 이익을 내는 사업을 벌렸다. 이때 그런 거 이건 아무도 몰라. 그 당시에는요. 2003년도. 요즘 학원이 생겼어요. MPL 뭐 강좌해가지고. 하지만 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중이야. 그 약정서가 뭐냐. 여기서 이게 이제 진정한 약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도장을 찍고 정대택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날인하고 도장을 찍고 서명하고 날인하고 백인 법무사 날인 있고. 그런데 이제 다툼이 최은순이가 아까 오후에 11월 24일 날 정대택을 고소할 때는 이 도장이 다 없는 이 약정서를 가지고 저를 고소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장을 지운 약정서가 어떻게 검찰을 통하고 판사들의 판결을 통해서 유죄를 판결할 수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검사 판사를 매수한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돼. 문민 시대에서 아프리카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